안녕하세요. 산악조나라입니다. 산초입에 들어왔습니다. 붉게 열매들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바로 뱀딸기입니다. 이 뱀딸기는 그 특징이 보십시오. 축구공처럼 생겨서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뱀딸기는 이른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하고 이렇게 열매는 생으로도 먹고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참 보기만 해도 상큼합니다.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.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한방에서는 삼회라고 해서 전초를 채취해서 말린 것30 내지 60g을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이 뱀딸기는 독성은 없고 특히 항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위암, 방광화, 또 자궁경부암 등에 좋은 효능이 있고, 진액, 기침, 토혈, 지혈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, 뇌기능, 치매, 또 대상포진, 아토피, 습진, 면역력, 갱년기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뱀딸기 3회였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